식감이 조금 다른 계란말이를 위해서 이렇게 해본다. 계란 5개를 잘 풀어서 기름을 두르고 약불로 예열한 팬 위에 3분의 2만 먼저 올린다. 계란이 익는 동안 쌀종이 4장을 물에 살짝 담갔다 꺼내서 먼저 그중 2장을 어느 정도 익은 계란 위에 펼쳐주고 취향에 따라 바질 또는 깻잎을 올리는데 안 올려도 된다. 그 위에 슬라이스 치즈를 적당히 올려주고 이제 이 시점부터는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말아주는 게 중요하다. 계란을 한번 말아둔 채로 남아있는 계란물 3분의 1을 붓고 다시 쌀종이와 바질과 치즈를 얹어준다. 그리고 다시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말아준다. 이제 계란말이를 몇 번 뒤집으면서 잘 익혀준다.